강진구는 지난 6월 10일 나 정PD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내놓고 내가 10억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생방을 통해 흘렸다. 시공 측에서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경 신주 발행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열어 그들이 말한 국민 공모주가 아닌 강진구에게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내 이름에 또다시 막도장을 찍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 측은 지난 7월 12일 시카고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 인터뷰라면서 정 PD가 정말 실망스러운 이유란 방송을 했다. 무려 10만 명이 넘게 시청했다. 이들 시공 측은 이 방송을 통해 정 PD가 매우 이상한 사람이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했다. 문제는 방송 내내 인터뷰 전화 통화한 날이 6월 7일 통화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민들이 방송 내용 중 시카고의 노예 한 분이 손모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란 것이다. 손모TV 방송은 6월 10일 방송됐다. 어떻게 3일 후 방송될 내용을 미리 알고 인터뷰를 한단 말인가. 이로 인해 해당 방송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박대웅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정PD 3번의 기회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는 하다하다 정PD의 가족사까지 끌어들여 장문의 글을 적었다. 이미 방송을 통해 구글 계정에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증거로 증명된 내용도 허위로 글을 적었다. 기자란 직업으로 살고 있는 자가 취조를 넘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족사까지 끌어들어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중재는커녕 이를 더 키운 장본인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RTV에 대해 유리하게 해줄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열공으로부터 무려 500만원이나 넘는 비행기 표값을 얻어내 미국까지 와서 나 정 PD에게 RTV 관련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 같다. 그는 열공의 사회 이사이다. 나조차 개인 사비로 미국에 왔는데 그가 열공으로부터 비행기표를 얻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내가 5년 징역을 살 것이란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닌 탐욕에 눈을 뜬 한 사람일 뿐이다. 시공에 출연하여 서로 친한 허재현이란 전직 한겨레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자신의 페북을 통해 미국에서의 기금 모금이 불법이라고 단정했고 그 일로 내가 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에스타비자 비즈니스는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상업 및 산업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시민포탈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업 또는 산업활동으로 볼 소지가 있는 후원이든 펀딩이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타 프로그램이다. 이에 미국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 모금이 기금을 모아 기금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게 없다라면 합법적이란 미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불법 운운을 했던 시공 측 이사들과 이혁진 부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미 교민들로부터도 항의와 함께 신고를 당한 상태다. 미 국토안보국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정 PD에게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며 최종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접수증 등을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현재 미 국토안보국에서 정 PD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나는 허재현에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SNS를 통해 물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가관이었다. 그 근거가 세상에 시민언론 열린공감TV 보도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다. 맙소사, 기자란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근거를 시공 측에서 한 말이 근거라고 크로스 체크조차 없이 얼떠한 물증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들이 하는 행위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기 시작했다. 모두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물어 고소가 진행 중이다. 백미는 최영미는 아예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 좀 가만 냅둬요라는 방송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열공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며 마치 자신이 기획을 한 것이 자신 것이란 듯이 말을 했다. 자기가 원자력 묵시록을 기획했다고 자랑했다. KBS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나모 PD는 현재 CJ 측에서 일한다. 그가 1박 2일을 기획했으니 그 프로그램이 자신 소유라고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영민은 단 한 번도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회사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경험이 없으니 이런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보다. 열린무감TV는 주식회사다. 회사의 콘텐츠는 개인이 기획했다고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이들이 페북과 타 방송까지 출연하며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다하다 가족까지 끌어들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 교민들은 화가 나 있다. 시공 측이 미 교민들의 기금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한 개인의 숭고한 삶의 가치보다도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덮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짓밟고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말이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 짧은 인생에 시민 열린 공감은 무엇을 위해서 진실의 가치와 정의를 저버리고 있는가? 강진구 씨가 내뱉은 진실의 본성은 독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강진구에게 까미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려주겠다. 까미는 진실은 동목이 아니라 정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자비롭지 않은 것이다 라며 까미가 말아 넌 정렬은 진실을 향한 정렬. 이에야만 정의롭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정렬보다는 논점을 흐리게 하는 한 개인의 근거 없는 과거사, 과거의 실수한 발언, 개인적인 비밀사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인격살인,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진실을 덮기 위한 거짓을 위한 포장만을 하고 있다. 나도 시민 언론 열린 공감에 까미의 말로 배신한다. 까미 거짓은 누군가 속이기 위해서 보호색을 쓰며 달콤이 속삭이면 진실의 빛이 눈을 어둡게 만든다. 거짓은 늘 달콤한 포장을 한다. 한 개인을 먼지털이시 흑색 선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돌아온다. 그 진실은 강진구 씨에게는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